네, 이번 주 농사 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관리 요령입니다. 2021년 사용할 볍씨는 지역의 장려 품종 중에서 수매 품종 및 사용 목적에 맞는 품종을 확보하시고 벼 보급종은 12월 18일까지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맹류는 습해에 약한 작물로 습해를 받지 않은 포장은 겨울을 나는 동안에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되어 동사하거나 말라 죽게 되므로 반드시 배수를 철저히 하여 서리빨 피해 및 습해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채소 및 하우스 관리 요령입니다. 시설 채소의 경우 밤낮 온도차가 클 경우 병 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낮에는 환기를 잘 시키고 햇볕을 충분히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작물을 유심히 살펴 병 발생 초기에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물별로 적온 관리를 하되 흐린 날이나 습한 날은 주로 물 양을 줄이고 관수용 물은 미리 받아 적정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지붕 위에 쌓이지 않도록 쓸어내리고 하우스 주변에 배수로를 잘 정비하여 하우스 안이 과습되지 않도록 하며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하우스는 피복된 비닐을 벗겨두어 폭설 등 비상재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 관리 요령입니다. 낙엽,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생육 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 장소가 되므로 휴면기 경운 작업 시 뒤집어주거나 태워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어 주시고 토양 표면에 덮여있는 반사필름, 부직포 등을 걷어 수간 하부 지열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끝으로 가축 사양 관리입니다. 매년 12월경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미리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안팎과 기구를 일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소독 실시와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 관리 기록을 꼭 해둡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닭, 오리 사육 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 인근 방문을 지향하시고 농장 내 주기적인 소독과 병을 옮기는 야생 조류의 접근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농사정보였습니다.